이분인가요? 오늘의 특급 게스트? 모자와 마스크로 온통 얼굴을 가린 모습이 알듯 말듯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이 PD님. 이 PD? 프로듀서인가요? 정체 모를 이 PD의 등장 후 분주해진 스튜디오 부스.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PD님 자리는 어디죠? 아, 마스크맨의 정체는 오빠 찬혁 씨. 오늘의 초초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악뮤였군요. DJ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묘한 풍경. 음원 차트 올킬을 쫙 해버렸다는 분들입니다. 악동뮤지션 지금부터 악뮤 두 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악뮤입니다. 야! 그리고 다시 게스트가 되어 인사까지. 포지션과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혁 씨부터 좀 부탁드려요. 악뮤에서 팀버린 담당. 아, 그래요? 동생이 DJ를 하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나온 오빠. 이 또한 흔한 상황은 아니죠. 있나요? 귀가 조금 따가워가지고요. 찬혁 씨 언제부터 탬버린을 담당하셨나요? 방금. 그래서인지 시청자들의 궁금함도 평소와는 다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연이는 모르지만 찬혁이가 아는 수연이의 버릇이나 습관은 뭔가요? 오. 아, 이거요? 네. 뭐예요? 계속. 자,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밥 먹으면서 계속 밥만 먹으면 되는데 코도 먹어요. 막. 밥 먹으면서. 아, 무슨 말이에요? 모르죠. 아, 아니에요. 아, 이거는 모르는. 본인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아, 지금 그는 굉장히 무서워. 아니, 진실을 말하라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이. 거봐요, 이렇게 자기는 모릅니다. 내가 언제 코를 먹어요? 난 비염도 아니, 아닌데. 여기 지금 수연이는 모르지만 찬혁이가 아는 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은 모르고 저는 압니다. 예예. 먹으면서 막. 아. 내가 그런 돼지 소리를 낸다고요? 코를 먹어요. 콩콩거린다고 했잖아. 바라겠습니다, 다음. 0028님이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방송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직 싸우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직 안 싸웠습니다. 아, 싸우지 않을 예정이기는 한데 이게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고 안 싸우는 건 또 아니니까. 근데 최대한 싸우지 말아 봅시다. 누가 계획하고 싸우겠어요. 맞아요. 뭐 돌발적인 거죠. 그럼요.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한바탕 티격태격 현실 남매의 모습을 보여준 악뮤. 이번에